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사이좋게 잘 지내는 방법이 내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방법의 90%를 차지한대요.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분석을 했더니 작가님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을 때 관계, 네. 우리가 어떻게 삶의 행복도도 관계에 의해서 좌지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관계라는 게 참 내가 좋은 사람하고만 하면 참 좋은데 이제 불가피하게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과도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좀 싫어하는 사람과 관계를 좀 잘 지내는 방법? 이런 것도 네. 혹시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성공적인 기술의 90%를 차지한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사이좋게 잘 지내는 방법이 내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방법의 90%를 차지한대요. 바로 미국의 극작가 새뮤얼 골드윈이 한 얘기인데 네네. 너무너무 전 공감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뭐 우리 여고 시절이나 뭐 여러분 학창 시절에 보면 저는 또 이제 80년대 여고시절을 네. 다녔으니까 네. 그때 클래스메이시 한 60명 됐어요. 지금 제가 사총사 4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럼 나머지 60명 중에 나머지 56명은요 저에게 관심이 없거나 그쵸. 싫어하는 친구들일 수 있어요. 근데 동창회를 가면 우리가 또 원만하게 지내잖아요. 짱!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뭐 동아리 뭐 이런 데 가면 꼭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죠. 근데 특히 이제 우리가 직장생활은 매일매일 같이 만나야 되잖아요. 싫어하는 사람과 잘 지내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여러 사람들의 뭐 학자 이론도 있고 뭐 책들도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감정을 너무 솔직히 드러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면요 정말 안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거는 가시가 될 수 있거든요. 상대방에게 가시로 찔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조금 조절을 해서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 자, 두 번째는 저는 회사든 어떤 조직이든 간에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원칙을 좀 잘 지켜야 돼요. 그 원칙과 또 그 조직 내에서 가장 뭐 아주 잘할 필요는 없지만 안 지키면 안 되는 기본 매너라는 게 있잖아요. 이러한 원칙과 기본 매너만 잘 지켜도 굉장히 그 조직 생활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요. 꼭 해야 될 인사 아니면 꼭 해야 될 룰을 안 지키면 이게 또 인간관계에 또 아주 중요한 갈등의 요소가 되니까 그런 걸 좀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해도 안 되는 사람 있어요? 네,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약간 거리를 두고 약간 좀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금 시간을 좀 둬서 망각 효과라든지 아니면 빈발 효과를 좀 노리면서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전에 내가 저거 사람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오해와 갈등이 저절로 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갖고 좀 인내를 갖고 기다려주는 것도 좀 중요하다. 저는 되게 중요한 소중하고 굉장히 좀 좋아하는 말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제 좌우명 중에 하나가 링컨의 좌우명이기도 한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생각으로 좀 편안히 여유를 가지시면 좋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직장 하나로 보잖아요. 직장 동료는 매일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잠자고 출퇴근하는 시간 외에 대부분 다 직장 생활이거든요. 그럼 내 인생의 하루 24시간 중에 한 3분의 2는 직장 생활이에요. 근데 이 직장 생활이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내 인생이 힘든 거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 자체를 내가 퇴직하고 나서도 정말 평생 친구 같은 분, 선후배 같은 분들을 좋은 인연을 만나는 곳, 내가 여기에서 인격적으로 좀 더 뜸어지고 성숙해지는, 성장하는 어떤 수련의 장이다라고 좀 생각하신다면 이런 마인드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를 지켜나가신다면 뭐 협업도 할 수 있고 또 설사 싫어하더라도 잘 지내면서 또 나중엔 또 오해가 풀려서 오히려 되려 더 좋은 관계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싫어하는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은 내가 이제 불가피하게 지내야 되는 경우에 차선책인가요? 아니면은 싫은 사람과 그 관계를 더 좋게 만들 복원시키는 이런 관점인가요? 둘 다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일단은 직장은요 무조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이 오해했던 부분들이 어머 이 사람 나쁘게만 봤는데 이런 좋은 면도 있었네 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인간관계까지도 이렇게 좋아지게 되죠. 근데 또 요즘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미워했던 직원이었는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결근을 한 거예요. 근데 평소에 미워했는데 그 사람이 결근을 하면서 그 사람의 업무가 이제 분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업무량이 많아서 어머 저 사람 정말 나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끼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비록 싫어하지만 자기가 자기 자리를 우리 조직원들이 각자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사고를 좀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이제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만큼 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칭찬은 보약이죠. 네, 그 칭찬을 좀 어떻게 좀 그러니까 이게 좀 칭찬이라는 게 너무 대놓고 하자니 조금 이제 서로 부담이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렇다 안 하자니 또 이제 어색해지는 것도 있고 하다 네, 보니까 네. 진솔하게 효과적으로 그렇죠. 칭찬 방법이 있을까요? 네. 칭찬도 잘해야 되고 또 칭찬을 받는 것도 잘해야 돼요. 참 그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분석을 했더니 반 이상이 남을 칭찬하는 거고 긍정적인 언어를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대로 된다라는 말을 저는 믿는데 네. 여러분들이 그 남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칭찬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칭찬을 하느냐? 일단 즉시 칭찬해야 돼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떤 상을 받으셨는데 한 달 후에 축하해요. 조금 그렇죠. 그래서 상을 받으셨다면 즉시 전화를 걸든지 찾아가서 정말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라면서 칭찬을 하고 정말 대단하세요. 받으실 만해요. 라고 하는 사실은 칭찬만이 아니라 모든 인사는 네.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 하면 안 돼요. 자꾸 칭찬을요. 한두 번만 해야지 여러 번 하잖아요. 네. 그럼 저 사람이 이게 진심인가 아니면 나한테 잘 보이려거나 무슨 속셈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한두 번만 하세요. 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저 이건복 PD님 너무 좋아요 이게 아니라 이건복 PD님은 정말 진실되고 그리고 굉장히 그 지적이고 저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인터뷰하기 좋았어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칭찬하는 게 좋고 근데 이왕이면요 단둘이 있을 때보다 네. 뭐 어디 가잖아요 아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건복 저기 PD님하고 나 인터뷰했는데 정말 어쩜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조사를 하셨는지 나보다 더 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줘서 내가 너무 놀랬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공개적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칭찬을 하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 어머 유튜버가 이제 몇만 명이 되셨더라고요. 이거보다는 이렇게 되시기까지 정말 항상 매일매일 이렇게 꾸준하게 올리시는 게 대단하신데 그 성실함에 제가 놀랬어요. 정말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그런 게 되게 정말 중요하고 외모에 대한 칭찬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칭찬이 좋아요. 어머너무 잘생겼어요. 이거보다는 어머 어떤 표정이라든지 저에게 대해주시는 이런 배려있는 그 모습에서 제가 감동했어요. 너무 정말 대단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동료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뭘 잘해. 프레젠테이션을 잘해. 이걸 재능에 대한 칭찬보다는 그 노력해가는 과정과 의지, 노력 이런 거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아이고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 저한테 송은영 교수님은 역시 이미지 컨설턴트다우세요. 첫인상도 좋으시고 외적으로도 이런 경우 사실 예전에는 제가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요 애도 셋 낳고 아줌만데 그냥 뭐 조금 노력해서 그냥 이렇게 된 거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아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놓고 상대방으로 칭찬을 해드리는 거죠. 그때는 감사히 받으시고 아우 이건복 PD님도 너무 인상이 좋으시고 정말 너무 편안해서 제가 오늘 인터뷰 잘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좋죠. 잘 받는 것도 중요하다. 받는 게 어렵더라고요. 네. 저도 참 받는 게 어려워가지고 이게 참 그렇게 받으면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